아, 김대리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처리해줘. 그리고 이것도 정리해서 보내줘. 그리고 또 이 보고서도. 아까 말씀하신 작업 끝났습니다. 문제 없는 거 맞아? 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한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서 아니면?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몰라. 나도 바빠. 인수인계서나 인터넷 찾아봐. 나도 예전에 알아서 제주꽃 찾아서 했어. 이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알아서 결정해. 팀장님한테 확인은 받았었는데. 야, 내가 언제? 네가 멋대로 진행한 거잖아.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뭐, 그게 되겠냐? 안 할 일 있어? 왜? 퇴근하려고? 바쁜 일 있나 봐. 다들 일하느라 바쁜데. 진짜 가려고? 말씀하신 대로 작업했더니 전부 다 수정하라는데요? 아,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네. 어, 그래, 잘했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한번 봐줬으면 됐잖아. 알아서 해. 야, 너랑 나랑 같냐? 저번에 나는 회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이번 거는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안 그래? 김대리, 주말에 시간 돼? 내가 아는 맛있는 가게 있는데 같이 갈래? 네? 제가 왜요? 싫은데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쏠게. 다들 수고했어. 이번 프로젝트가 반응이 아주 뜨거워. 참 기발하던데 누구 아이디언가? 아, 제가. 아, 제 아이디어입니다. 흐흐. 애인은 있다 그랬나? 아, 네. 얼마나 만났어? 결혼은 할 거야? 무슨 일 하는데? 김대리는 일이 없나? 김대리 애인이랑 헤어졌대. 그렇게 좋아 죽더니 말이야. 대박 소식! 옆 부서의 이대리랑 박사원이랑 사귄다네? 역시 김대리야. 믿을 건 김대리밖에 없다니까. 다들 김대리의 반이라도 좀 닮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김대리는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거 알지? 내 편이라고 믿을게.